자, 계속해서 2과 교재 72쪽 복화마스터 어휘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준비됐죠?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필기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Word Skills. 단어에 관련된 기술 중에 다의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는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어떤 뜻이 될지 정해지겠죠. 자, 먼저 사인이 보입니다. 사인. 사인은 표지판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서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 문장 보겠습니다. The sign in the store window says closed. 그래서 in the store window에 있는 sign이 가게 창문에 붙어 있는 이겠죠. In the store window에 있는 sign이 says. 뭐, say 같은 경우에 뭐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주어가 표지판인 경우에 표지판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쓰여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the sign in the store window에 says 쓰여 있다. 뭐라고? closed. 문이 닫혔습니다. 오늘 문 닫혔습니다. 아직 문안 열렸어요. 라고 써 있었다. 그래서 여기는 표지판이란 뜻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the sign in the store window says closed. 이런 문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please sign your name here. 그래서 명령문인데 please 써서 공손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서명해 주십시오. 동사로 사용됐고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이죠. 서명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오케이. 그래서 please sign your name here. 그래서 여기에 sign이고요. 여기에 또 sign이란 뜻이 있다. 자, 그다음 fine. fine에 대해서는 어휘할 때 썼습니다. 자, 일단 뭐 이거 말고도 I'm fine 할때 뜻은 또 뭡니까? I'm fine. 이때는 형용사로서 어떤 괜찮은 이란 뜻도 있었죠. 괜찮은, 잘 지내는. How are you? I'm fine. 어떻게 지내? 어떻니? 나 괜찮게 지내고 있어. 그래서 미세한 벌금 괜찮은. 오케이. 그래서 ground가 보이네요. 자, ground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ground는 명사로서 땅이란 뜻이 있는 건 알고 있을 거고요. playground, 뭐 운동장, 놀이터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보면 grind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grind 동사인데요. 얘 뜻은 갈다란 뜻이에요. 갈다. 동사고 갈다란 뜻인데, 그럼 동사면 3단 변신을 하는데 이 녀석의 3단 변신이 grind, ground, ground예요. 얘는 과거형이니까 갈았다가 되겠죠. 갈았다. 그리고 이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갈다의 입장 바뀐 어떤 시 뜻은 갈린이겠죠. 갈린. 오케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아주 미세하게 만드는 거 있죠. 작은 가루로 만드는 행위가 grind인데, grind의 3단 변신이 grind, ground, ground인데, 이 ground 생김새가 이거하고 똑같죠. 지금 여기에 보면 the coffee is ground 할때이 ground가 무슨 뜻이냐면 이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가 갈린다라고 있습니다. 이제 커피 콩이 있겠죠. 원두를 얘기하는 거네요. 원두가 갈린다. To a fine powder. 무엇으로 갈리는지 미세한 가루로 갈린다. 그래서 커피 원두가 is ground. 갈립니다. To a fine powder. 미세한 가루로. The coffee is ground to a fine powder. 그래서 여기서는 미세한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he had to pay a fine. 뭐, 이 과거의 의무니까 has to, must, has to나 must. 요거의 과거형이니까 과거에 벌금 내야만 했었다는 얘기네요. He had to pay a fine. 그는 벌금 내야만 했었어요. 뭐 때문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뭐 때문에, for 썼죠. For speeding. 과속하는 것 때문에, 과속한 것 때문에 벌금 내야 했었어요. 그래서 커피가 미세한 가루로 갈린다. The coffee is ground to a fine powder.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과속 때문에
He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니까. He had to pay a fine for speeding. 그래서 pay a fine, 벌금 내다란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steal. steal은 이 뜻이 좀 이상합니다. steal의 뜻은 일단 다시 좀 정리할게요. steal의 뜻은 1번 여전히란 뜻으로 제일 먼저 여러분들 만나게 될 거고요. 부사고요. 어찌 여전히. 그 다음에 얘가 훨씬 5종 세트 기억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훨씬 더 키가 큰 하고 싶을 때 much taller, far taller, still taller, even taller, a lot taller 있었죠. much taller, far taller, still taller, even taller, a lot taller. 그 중에 still이 훨씬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형용사로서 가만히 있는 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문 보면 please sit still. 가만히 좀 앉아 있으라고 하고 있네요.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It'll just 2 minutes. 뭐딱 2분 걸릴 겁니다. 이거 있네요. take 동사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뒤에 이렇게 시간 표현이 나오면 take의 뜻이 뭐 봤다란 뜻이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지만 뒤에 이렇게 시간 표현이 나오면 시간이 걸린다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just 들어가서 단지 2분만 걸릴 거예요. 아, 2분만 좀 기다려주세요. 가만히 좀 앉아 계세요. Please sit still. It'll just take 2 minutes. 그 다음에 this computer is still more expensive. 뭐 비교급 표현이니까 than that 이런 식으로 뒤에 붙이면 되겠죠. 이 컴퓨터가 훨씬 더 비싸. 더 비싸. 저것보다. This computer is still more expensive than that. 오케이. 그래서 뭐 공손하게 명령했죠. Please sit still. It'll just take 2 minutes. 이렇게 표현했고요. This computer is still more expensive. Still.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무요. 같은 뜻을 가진 말. Put on 하면은 착용하다, 입다란 뜻인데 이게 wear하고 같다라고 설명은 조금 안 어울립니다. Put on은 입는 동작을 하는 건가? 벗고 있다가 입다라는 뜻이고요. Put on은 wear는 그냥 입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입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밖에 외출해야 되는데 양말을 벗고 있었으면 그 양말 신어라라고 명령을 한다 치자. 그러면 wear your socks는 이상한 표현이고 put on your socks 해야 되는 겁니다. wear는 착용하고 있는 상태. 뭐 wear 같은 경우에 그는 뭐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중입니다 할 때, 그때는 he is wearing a blue t-shirt에서 얘는 입고 있는 상태를 입고 있는 상태로 있다란 뜻의 wear고요. 얘는 벗고 있다가 입다란 뜻의 put on이고요. 그냥 put on 같은 경우에는 뭐한 가지 더. 이게 일단 이어 동사라는 점. 그래서 그것을 입어라 할때 put it on. 뭐 그것들을 입어라 put them on. 이렇게 다리 사이에 낑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말은 벗다고요. take off겠죠. take off. 이것은 벗다. 뭐 take off는 벗다라는 뜻도 있고 비행기가 이륙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s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save가 목숨을 구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절약하다, 저장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목숨을 구하다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이 rescue죠. rescue. 그래서 구조하다라는 뜻으로 save, rescue가 쓰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luckily 운 좋게도란 뜻이죠. 어찌시 부사고요. lucky는 형용사인데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되는데 y로 끝나서 y를 i로 고친 다음 ly. luckily 운 좋게도 부사 어찌시고요. 같은 말은 fortunately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 했었죠. center, middle. 같은 말이라 했고요. 반대말도 얘기했습니다. 가장자리가 뭐라 했습니까? 가장자리.
엣지라 했죠, 엣지. 엣지 가장자리. 가장자리. 자, 그 다음에 동사에 IVE가 붙어 있으면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자, 그래서 impress, impress. 깊은 인상을 남기다라는 뜻이죠. impress. 뭐, impressing movie. 인상적인 영화를 보고, I am impressed. 나는 인상 받았다. 근데 impress란 동사에 IVE를 붙여서 impressive 하면은 어떤 인상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된다. impressive, 뭐 impressive story, 뭐 인상적인 이야기 이렇게 되겠죠. impressive story. 그다음에 행동하다라는 뜻의 act에다가 IVE를 붙여서 active 하면 활동적인이라는 뜻입니다. active, 활동적인. 활동적인이라 하기도 하고 능동적인이라고도 하고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뭔가 이렇게 척척척척 하는 그런 이제 성격을 액티브라고 하고요. 반대말은 수동적인, 시켜야 하는 이란 뜻의 패시브가 있습니다. 패시브. 액티브, 스스로 하는, 활동하는, 활동적인, 패시브, 수동적인, 시켜야 하는.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창작하다죠. 형용사형은 creative, 창의적인. 뭐 명사형 같은 경우에는 create, 뭐 명사형들도 한번 볼까? 얘들은 명사형도 한번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일단 attract, 마음을 끌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끌다, attract. 근데 여기다가 IVE를 붙여서 attractive 하면 매력적인이라는 뜻이죠. 매력적인, attractive. 뭐 같은 말은 뭐가 있냐? charming 같은 게 있겠죠. charming, 매력적인, charming, attractive. 그다음에 뭐 얘들 쭉 impress, act, create, attract의 명사형들도 다들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인상이란 뜻을 가진 명사형은 impression 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행동이란 뜻의 명사는 action이죠. ready action. 그다음에 창작 이란 뜻을 가진 명사형은 creation이죠. 그 다음에 매력이란 뜻의 명사형은 attraction 하면 되겠죠. impress, impressive, impression. act, active, action. create, creative, creation. attract, attractive, attraction. 자, 그 다음에 get이 들어가 있는 수거라는 얘기죠. get이 들어가 있는 수거. get out. get out. 나가다. 말이죠. 뭐, 여기에서 나가.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뭐, 여기 of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get out of here. get out of my room.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get out of. get out of the, 뭐, get out of the bus. 뭐, 버스에서 내리다. 그 다음에 get on. 뭐뭐에 탑승하다. 라는 뜻이죠. 뭐뭐에 탑승하다. get on the bus. 그 다음에 요것도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얘들도 이어 동사입니다.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다 get it out, get it on 이런 식으로 다리 사이에 낑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get over 뭐뭇을 극복해내다, 뭐 그것을 극복해내다 할 때도 이것도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get off도 이어 동사, 다 이어 동사네요. get it over, get it off. 뭐 거기에서 내려, get it off. 그것을 극복해, get it over. 거기에서 나가, get it out, get it on. 그래서 예문 보겠습니다. He doesn't know. 그는 현재 시제 모른다네요. How to get over the problem. 그 문제를 어떻게 get over 해야 할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모른다. He doesn't know how to get over the problem. 예, 만약에 안만 길어봤자, 지금 이제 여기다 들어가도 됩니다. The problem은 안만 길어봤자 안 했으니까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다. How to get the problem over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It을 했을 때는 how to get it over 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럼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When I should get off? 내가 언제 내려야만 할지를 요거 이제 곧 배울 요 부분 곧 배울 간접 입문이라고 하는 문법인데 뭐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can you tell me when I should get off 했듯이 넌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내가 언제 내려야 할지를 이란 말인데 이말 전체가 어차피 저 언제 내려야만 합니까? 하고 똑같으니까 이 문장 전체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하고 똑같다? 언제? When? 제가 내려야만 하나요? Should I get off? When should I get off? 이걸 보고는 이 부분이 어순이 바뀌었죠. 이런 걸 보고는 직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직접 의문문. 나 언제 내려야 돼? When should I get off? 근데 Can you tell me?라는 이 부분이 주절인데요. 이 When should I get off?라는 녀석에 그러면 Can you tell me?라고 붙이면 이 부분이 종속절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종속절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 should I get off 하면 묻는 느낌이 드는데 직접 의문문은 묻는 느낌이 드는 이렇게 어순이 should I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근데 얘가 간접 의문문이 되어야지만 can you tell me라는 주절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이 되면 이 부분에 I should get off 해서 이렇게 묻지 않는 느낌으로 바꿔주는 그런 문법이 있는데 어차피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하여튼 뭐 묻지 않는 느낌으로 어순을 다시 바꿔주는 이 문법을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Can you tell me when I should get off?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쭉 보면 그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극복하다가 뭐였다? Get over였다. 그래서 he doesn't know how to get off the problem이었고요. 그 다음에 너는 이란 말이 생겼었죠. 너는 내가 언제 내려야만 하는지라는 것, 그것을 나에게 또 빠졌죠. 너는 나에게 내가 언제 내려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when I should get off? 자, 그 다음에 영영풀이, 뭐 저는 영영풀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몇 가지만 영영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인이 보이네요. 트레인. 트레인도 조심해야 될 단어. 다의 어였죠. 여러 가지 뜻. 트레인은 여러분이 기차란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훈련 받다도 되고 훈련시키다도 됩니다. 훈련시키다도 되고 훈련받다도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훈련받다라는 표현을 to be taught the skills는 skills인데 어떤 skills? needed to do something. 자, 여기 보면 이 taught가 보이는데 taught는 teach의 3단 변신 중에 teach, taught, taught죠. 자, 근데 여기 토트가 과거형하고 입장 바뀐 어떤 시, PP형이라고 하고, 과거분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 과거형과 PP형, 과거분사형이 똑같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토트는 둘 중에, 요거랑, 요거랑 둘 중에 뭐냐고 보면, 요게 힌트가 되죠. 요 녀석입니다. 그래서 be taught 하면, teach의 뜻이 가르치다니까. 이거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가르침, 가르침, 세 번째 토트의 뜻은 가르침 받는 이라는 어떤 시죠. 근데 그 앞에 비동사 붙였으니까 가르침을 받다라는 표현이에요. be taught. 가르침을 받는다. 무엇을? the skills. 기술이죠. be taught의 뜻은 가르침 받다. 2까지 붙이면 뭐 가르침 받는 것이겠고요. 가르침 받는 것. 무엇을 가르침하냐? the skills. 그 기술들이죠. 자, 이 needed도 need의 세 번째 녀석이라서 need의 뜻이 필요로 하다니까 입장 바뀐 어떤이 필요되는 뭐 하기 위하여 뭔가를 하기 위하여 to do something 하기 위하여 뭔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요구되는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좀 요구되는이 좀더 자연스럽죠. to do something 하기 위하여 뭔가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들을 교육받다. to be taught. To be taught the skills needed to do something. 그 다음, impressive, 인상적인이죠. Okay. 그래서, making you feel admiration. admiration 하면 뭡니까?
존경 이런 뜻이죠. 존경. 그래서 네가 만드는 일을 만드는 인상적인 건 만드는 누구를 만든다. 네가 느끼도록 만든대요. 여러분들이 존경심을 느끼도록 만드는 하면 인상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면 because 왜 이제 존경심을 느끼게 되는지 존경심을 느끼는 이유를 뒤에 설명하는데요. Because something or someone is very large, good, skillful, etc. 어떤 것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 매우 크거나 매우 좋거나 매우 뭐 어떤 기술적으로 뛰어나거나 또는 뭐 아주 멋지거나 etc의 뜻이 뭐와 같은 말이었습니까? And so forth 하고 같았죠. forth 기타 등등 이런 뜻이었죠. etc. and so forth. 그래서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엄청 커, 엄청 좋아, 엄청 기술이 좋아, 또는 뭐 엄청 멋져, 좀 잘생겼어, 엄청 아름다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어떤 존경심 또는 경외심이라고도 합니다. 경외심. 여러분들이 경외심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인상적이죠. impressive 한 거죠. 그 다음에 possible. 가능한.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 이 관계사인데요. That can be done or achieved. 여기에 done, do, did, done. 입장 밖에 넣듯이. 그 다음에 achieved는 지금 동사 원형인 achieve가 3단 변신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녀석이니까. 입장 밖에 어떠시죠, 또. achieve의 뜻이 성취하다니까. 이 성취되는이죠. 성취되는. 이런 어떠시 앞에 be를 붙여놨죠. 그래서 성취되거나 또는 수행되어질 수 있는이 가능한 거죠. 나 그거, 그 일을 할수 있어요. 난그 일을 성취할 수 있고, 내가 그 일을 할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it is possible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making cookies 뭐 내가 이제 쿠키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면 making cookies is possible. 쿠키 만들기는 가능합니다라는 말은 쿠키 만들기가 되어질 수 있고 성취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possible의 영역풀이 that can be done or achieved가 될수 있겠고요. 다음 skill 기술이죠, 기술. 기술은 the ability. ability 하면 능력이죠, 능력. 기술은 능력이죠. to do something, 뭐 하기 위한, 뭔가를 하기 위한, 어떻게 잘,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something을 잘 하기 위한 기술인데, 그래서 that comes. 자, 이 that은 skill, ability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능력은 능력인데, 오는 능력입니다. 뭐로부터? 트레이닝, 훈련이죠. 익스피어리언스, 경험이죠. or practice, 얘는 명사로서 연습이란 뜻이죠. 그래서 기술은 능력인데 뭔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인데 뭐로부터 오냐? 훈련이나 경험이나 또는 연습으로부터 오는 능력. 뭔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 경험, 연습으로부터 오는 능력. The ability to do something well that comes from training, experience, or practice. Center는 middle이죠. The middle point, 가운데 지점 또는 part of something, 뭔가의 한 부분을 center. 반대말은 edge. 그다음 experience, 경험이죠. 자, 경험은 the process. 과정 of doing or seeing things and of having things happen to you. 자, 경험은 과정입니다. 과정. 과정은 과정인데 뭐의 과정? 하는 과정. 하고 그리고 또 보는 과정이죠. 뭔가를. 그리고 또 뭐의 과정이냐? Having things happen to you. 또 만드는 과정이랍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도록 발생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도록 시키는 과정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야지 그걸 경험하는 거죠. Things가 happen to you 해야지 경험이 생기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발생하다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과정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things를 하고 그리고 보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는 거죠.
뭔가 직접 해보는 과정, 또 누가 뭔가를 하는 것을 보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발생하도록, 일어나도록 시키는 과정이 경험이고요. The process of doing and seeing things and of having things happen to you. Remember, 기억하다. 기억하다의 일단 반대말은 forget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remember의 영영풀이는 to think of something or someone from the past again.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뭐를 생각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나 또는 어떤 사람. 언제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과거로부터의. past가 과거죠. from the past. 과거로부터의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다시 한번 더, again이 다시죠. 다시 한번더 생각하는 게 기억하는 거죠. To think of something or someone from the past. 과거. past는 과거. 그 다음에 save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목숨을 구하다라는 뜻일 때 to stop someone or something from dying or being hurt, damaged or los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영영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알아야 되겠어요. stop a from doing이라는 표현. 자, 이게 무슨 뜻이냐? A가 뭐뭐 doing 부분이죠. 뭐뭐 하지 못하게 stop 시키다. Stop A from doing. A가 doing 하지 못하게 막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stop 막는답니다. Someone or something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뭐 하지 못하도록 dying, die의 ing 죽다죠. 죽지 못하거나 죽지 못하게 죽는 것으로부터 막아주거나, being hurt, 상처받는 거로부터 막아주거나, 또는 손상받는 거, damaged, 손상받는 거로부터 막아주거나, 또는 lost, 분실되는 거로부터 막아주는 게 구해주는 거죠. 자, being hurt, 이 hurt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hurt, 때리다, 내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맞는 거죠. 상처받는이라는 형용사인데 앞에 being 붙었습니다. 여기 ing 왔기 때문에 여기 ing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damage가 손상시키다인데 이것도 세 번째 요소니까 손상받는. 그 다음에 lose의 3단변신 중에서 잃어버리다의 3단변신 중에서 세 번째 요소이니까 분실된이겠죠. 분실된, lost, damaged, 손상받는, hurt, 상처받는. 얘는 죽는 것. 그래서 someone이나 something이 죽는 것이나 상처받는 것이나 손상받는 것이나 또는 분실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구해주는 거죠. Save는 to stop someone or something from dying, being hurt, damaged, or lost. 오케이. 이렇게까지가 어휘 파트 쭉 살펴보았고요. 오케이. 다음 부분 계속 이어서 갈 부분은 어느 파트 시작될 예정이다? 대화 파트 시작될 예정이니까 클래스 카드에 있는 대화 통문장 미리미리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